어쨌든 뭐 며칠 사흘 정도 집거하시다가 어제 나오셨어요. 김학식 총리께서 그동안에 있었던 말씀은 나오셔가지고 길게 말씀은 안 하시고 어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캠프 내에서는 여러 가지 그 어떤 경선 룰 문제라든지 당 지부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 있었던 건 분명하고요. 그게 뭔지 저 일반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거든요. 당 지도부가 뭘 잘못했는지. 혹시 김황식 전 총리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까 뭔가 이런 노이즈 마케팅을 하는 것 아닌지. 아니요. 이렇게 좀 약간 좀 양론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걸 좀 설명을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당협위원장들 모임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 모임을 할 때마다 누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제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까? 이렇게 얘기해 보면 대부분의 위원장들이 이구동성으로 김황식 전 총리가 나오는 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정몽준 우리 지금 후보는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를 전혀 한 번도 없었고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뜻이 모아져서 사실은 그런 뜻을 저희 당에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제 김황식 후보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 채널 중에 이제 주요 채널 중에 한 분이셨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원내위원장 협의회 대표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 역할을 좀 해달라고 같이 있는 동료들이 얘기해서 이제 맡게 됐는데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당에서는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정몽준 우리 후보는 칠성 관록에다가 당 대표까지 해서 당에 아주 튼튼한 지지 기반이 있는 상태였고 이혜훈 의원도 재선 의원의 최고위원까지 해서 아주 당내 기반이 튼튼한 분들인데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튼튼한 두 당내 기반을 가지고 있는 분들과 경선을 통해서 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김황식 전 총리가 한 번도 자기가 선거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 초등학교 때 반장 선거 빼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반드시 서울시장 선거를 탈환해야 되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후보들이 충분하게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본인이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나서서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막 그런 결심을 했기 때문에 나와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참여했는데 문제는 당 내부에서 그 공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운영 방식이 너무너무 엉망진창으로 일되면서 전혀 본인이 자기의 그런 소신을 펼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마치 박심에 의존해가지고 박심을 등에 업고 후보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사실 그랬으면 제가 보기엔 경선이 안 나오죠. 그런 박심이 혹시 있다면은 우리 전략공천 해달라고 했으면 되지 뭐를 경선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결정을 한 후보에게 그렇게 정말 참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경선을 중단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특혜를 바라는 사람처럼 매도됐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특혜라는 게뭘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공천관리위원회에서 6명이 지금 후보, 서울시장 후보가 신청을 했는데 그 신청한 후보를 1차 논의할 때 3배수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다시 압축을 한 상태에서 다시 또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2배수로 압축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게 전혀 근데 김한식 문제는 총리 쪽 캠프, 황희경 캠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논의가 일이죠. 없었던 얘기라 근데 이거죠. 문제는 이런 컷오프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면 사전에 몇 프로 정도 지지율이 안 나오면은 컷오프를 한다는 것이 원칙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이 모여서 논의해가지고 적당히 자르고 또 압축해서 뭘 한다고 하니까 이제 2차 압축 대상으로 불려졌던 이혜훈 후보가 강력히 반발하게 되고 또 여기에 또 편승해가지고 정몽준 후보 쪽에서도 마치 이게 김황식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아무런 그 사전 논의, 논의가 물밑 없었던 논의가 이런 분들이 없었다는 그렇지 말씀이죠. 이런 후보가 완전히 무슨 그러니까 박심에 기대서 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오해가 사게 만드는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그러니까 경선 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을 지켜야 될그 위원회에서 너무 경솔하게 일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것만이 아니고 순회 경선을 하겠다고 또 거기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경선을 하게 되면 투표율이 50%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국민이 참여해서 하는 국민선거인단은 불과 투표율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이 참여해서 민의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라면 순회에서 경선을 하고 투표를 하게 되면은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편리하게 접근하게 되고 더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찬성을 했는데 또 정 후보 쪽에서 계속 또 당에서 일단 정했는데 그냥 뭐 그런 방침이라면 찬성한다 이런 거였습니까? 아니면 찬성하는 거죠. 저희는 전에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걸 가지고 후보 측하고 이렇게 서로 상의한 적이 원래 없었어요. 논의를 하는데요, 그거. 근데 이번에는 경선관리위원 측에서 사전에 예를 들어서 각 후보 측의 대리인을 불러가지고 그런 룰을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이렇게 운영됐는지 사실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네. 순회 경선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1, 2, 3, 4 다 투표를 하자 이런 방식이었죠.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순회 투표를 하게 되면은 예. 우선 그 유권자들 대의원들이 네. 투표에 참여하기가 좀 용이해집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투표할 수가 있고 또 짧은 시간 동안에 자기 투표를 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걸 반대한 분들의 명분이 뭐냐면 순회 경선을 하게 되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요. 대의원 수는 네 번 나눠서 하든지 한 번 하든지 똑같습니다. 그 대의원 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 대의원이 투표를 하기 때문에 순회한다 그래서 더 과열이 더 심해진다는 것은 그거는 제가 보기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니고 오히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거기 현장에 투표를 해가지고 결과를 발표하게 되면 그만큼 더 그 다음번엔 누가 더 이길 것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집중되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새누리당 경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본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그런 계획을 후퇴한 것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바른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순회 경선했을 경우에 네, 네. 더 과열될 거다. 왜냐하면 진 쪽에서 두 번째를 엎으려고 엄청 또 뭐 온갖 조직을 동원하고 어떻게 조직을 뭐. 동원해도 대의원 수를 더 늘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다 기존에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 대의원들 상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업이 들어갈 수 있잖아. 작업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뭐 물적 토대가 튼튼한 후보들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많을지 모르지만 저희는 요즘에 저희 점심도 저희들이 사 먹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런 염려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경선 룰이 마치 처음에 정해졌던 것들이 우리 김왕식 전 총리 측에서는 네. 우리 서로 상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네. 당에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우리 나는 찬성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마치 아니 결과적으로는 뒤집어지면서 네. 그 과정에서 우리 김 전 총리를 도와주기 위한 경선 룰이었던 것처럼 비춰지게 돼서 이건 억울하다. 이런 말씀이시다. 뭐 그런 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당에서 정하는 원칙에 잘 따르겠다는 후보는 정말 상대적으로 피해자가 되고 마치 어떤 다른 세력에 의존해서 경선을 치르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가 되고 반면에 목소리 크고 기존의 당의 기득권자들이지 않습니까? 기존의 당 대표였던 분들이라든가 기존의 당의 최고였던 분들은 당내 기반이 튼튼한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적절한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불과 2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 김왕식 후보는 새누리당에 입당한 지 지금 2주일 조금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참. 근데 그게 진짜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 저는 정말. 하면서 사실은 뭐 정치인에 대해서 뭐 신뢰를 얻는다는 생각을 하신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쩌면 우리 김왕식 후보가 순수하기도 하고 또 정치권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만 뭐 이런 예를 제가 소개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3월 24일 날 사무실 개소식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정몽준 후보께서 청바지를 입으시고 오셔서 이제 축사를 하시는데 애벌레가 네. 뭐 깨어나야 나비가 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비유하는 표현이지만
애벌레를 표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지금 김황식 후보에게 하는 표현으로서 적절한 것인가. 또 폴리티션은 영어로 하겠습니다만 정치꾼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얘기라든지 또 어떤 후보는 뭐 당적부에 잉크도 안 마른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으면서 저도 사실은 야 우리 그 경쟁이라는 것이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열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마구 말을 하는 것이 참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부끄럽기도 하고 아마 이 점에서는 김황식 후보로서는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캠페인 불과 2주일 동안이지만 2주일 내내 그쪽에서 내는 어떤 성명서라든지 논평을 보게 되면 정말 아 이렇게까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면에서 과연 이런 경선이 과연 앞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될 수 있겠는가 아마 이런 네. 마음속에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